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환상이나 꿈을 쫓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이 말씀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롤 모델로 세워놨던 인류 전 역사의 믿음의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세웠던 이 모델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이 75세 때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가 떠나갈 때에 이 사람이 환상을 보고 쫓아간 것도 아니고 꿈을 쫓아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참고로 오늘 말씀을 접근하기 위해서 서론으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30장 6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다른 것 보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더하게 되면 세상 지식, 철학 이야기를 집어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속에 다른 것을 자꾸 양념을 집어넣고 다른 것을 갖다가 혼합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언 30장 6절은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게 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오늘 순수한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3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약 1600년 동안 기록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흔히 우리는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간절하게 그렇게 원한 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까요? 성령 어디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은 곧 어디로 연결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말씀을 믿고 쫓아간다면 그 믿음의 주가 바로 온전케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바라보시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말씀에서 왔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신하는 사람에게 이 믿음들을 이루어 주실 텐데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구했다면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다면 이것을 기도했을 때 의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하는 것이 언제 들어오는가요? 내가 기도할 때는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확신을 가졌는데 기도가 끝난 후에 돌아설 때에 다시 그 기도했던 불안은 다시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쫓아버리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난 믿고 구했으니 그래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면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33세를 계시는 동안에 한 번도 짐승을 타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벳바게라는 작은 마을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던 제자 두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놀라운 선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이 말씀 속에 감춰진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전혀 지형을 모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를 나귀에 관해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귀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나귀의 현재를 알고 계시고 나귀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나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분명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나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창세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한때는 오늘 나귀 등에 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나귀와 함께 들어가시는데 한때는 어느 시대에는 율법에 의하면 이 나귀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거룩한 하나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접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예루살렘 성 밖에 나귀, 말, 이런 당나귀 이러한 짐승들은 성 밖에 메어두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오늘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며 나귀는 주인에게 얻어맞으며 평생 그런 무거운 짐만 지고 다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보신 적도 없는데 마을 밖에서 두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하겠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면 성경 그대로 강조합니다.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과거와 나귀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주님은 동시에 보고 계셨습니다. 나귀 같은 인생, 늘 무거운 짐만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이 한 가지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짐이 있는데 한 가정의 가장에게는 그 가족들이 묵은 짐들이 다 지워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짐도 있습니다. 많은 책임이, 중압감이 나를 내리눌러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냥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나귀의 지나간 과거를 다 알고 계신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30절 속에 함축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서 풀어오라고 할 그때 그 시간까지 이 나귀는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은 나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알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이 나귀의 출생과 나귀가 지금까지 매여 있는 그 순간까지 그 과거를 알고 계셨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그 아팠던, 가슴 아팠던 지난날의 아픔의 상처도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너의 상태를 내가 알고 있다. 지금 너는 재물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으며 그리고 너는 가난에 묶여 있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자유를 잃어버린 너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할 때 어떤 사람이 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 미래형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우리 주님은 동시에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무엇이 그렇게 아프십니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묶어놓았습니까? 그런데 나귀는 스스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매여 있는 것을 나귀 스스로 못 풉니다. 누가 풀어주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에 내 마음에 묶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풀어지며, 오늘 육신의 질병과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이 고통에 매여 있는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관계가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나귀에게는 일생일대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 행운이 바로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본체입니다. 그분의 전제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죄인을 위해서 친히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주님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분이 감히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등에 주님이 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내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택입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풀어주시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지명하셨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오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기다렸나요? 내가 그분을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세상에 미쳐 살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느 누구도 와서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목자들 몇 명,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동방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였습니다.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 귀족들은, 지식인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일방적으로 오늘 나귀의 모습은 내 인생이라면, 주님이 일방적으로 지명하셨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풀어주시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 나귀를 타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왜 나귀를 타실까요? 말을 타셔야죠. 개선 장군이 되셔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정한 나귀 같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서시는데, 이 나귀는 천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 서실까요? 우린 대개가 세상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서실 때는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서시면, 그리고 세상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서시면 아마 금방 이 땅에 하늘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다섯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은 누구를 택하십니까? 첫째는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신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한 자를 택하신다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한 자를 택하신다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멸시받는 자를 택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없는 자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 그대로라면 이 말씀을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머리에다 새기지 말고 가슴에다가 마음에다가 말씀을 받아 놓으시고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묻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이 씨앗이라 있습니다. 내 심령에다가 이 말씀을 심어 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가 되고 좋은 축복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풀어, 이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풀어, 풀어라는 이 한글 우리의 성경에는 번역에 번역을 번역을 거듭해서 번역되어서 나온 책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입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것은 원어를 보면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풀었다 하면은 더 이상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오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오라고 쓰고 있습니다. 리오.
리오라는 이 의미는 여섯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30절에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오늘 이 풀어라는 우리 주님의 이 단어, 짤막한 두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는 족쇄를 풀어버렸다, 결박이 풀어졌다, 너는 자유자가 되었다, 해방되었다, 열려졌다, 무거운 것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굳게 닫혀있던 것이 열려버리고, 내게 족쇄처럼 채워졌던 것이 풀어져버리고, 나를 포성줄로 단단히 묶어놨던 결박당의 이것들의 환경에서 전부 다 풀어지고, 오늘 나는 자유자가 됐고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의미가 풀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주인공이 여러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 같은 나이 같은 내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보시고,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 오늘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나는 전혀 몰랐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자유케 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2019년은 분명 내게는 하나님 모든 것이 메인 것들이 풀어져 버리는 자유와 해방이 있는 이 축복의 해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본래가. 그런데 그의 형제 안드레가 이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베드로가 섰을 때에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는 보십니다. 뭘 보실까요? 이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성격, 그 사람의 과거, 그리고 미래, 현재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개발을 하리라. 개발한 말은 반석입니다. 그에 대한 바위를 말합니다. 이 사람 이름은 시몬입니다. 갈대같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대단히 다혈질이었고 성격이 대단히 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혈기가 많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성격이 아침과 저녁에 달라지는 감정 굴곡이 조변 섞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했던 안드레의 이 형제는 같은 친형제인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어쩌면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보고 너는 장차 개발을 하리라 말씀하실 때 속으로 웃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 베드로 잘못 보셨습니다. 제 형제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성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근데 저런 사람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시니 예수님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보셨나요? 현재의 베드로를 보신 것이 아니라 너는 장차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비록 현재는 무엇이 매여 있지만 너는 장차 모든 것이 가장 자유해진, 모든 것이 다 해방되어버린, 너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이 축복이 너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현재를 보지 아니하세요. 미래를 보세요. 장차를 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지금 환경이 때때로는 찢기고 그리고 상처투성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어느 곳이 따라와도 하나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은 장차 앞으로 미래를 우리 향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귀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에 관해서, 베드로의 일생에 예수님 33세를 계시는 동안에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이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베드로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치 나귀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꿰뚫어 보시듯이 베드로의 모든 과거를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시는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던지고 아마 어쩌면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밤이 새도록 던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최소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 해도 한마디로 해서 프로입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조상 대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았고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늘 눈에 보이는 것은 고기 잡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부모의 대를 이어서 이 사람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근거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 집에서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성령 강림합니다. 베드로의 집에 그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데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미뤄보게 되면 그는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아마 자녀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인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신의 배를 작은 조각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 배는 이 사람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절을 보게 되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에 주님께서 빈배인 베드로 빈배를 누가복음 5장 3절에 타십니다. 그 배를 오르시더니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배를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까지 베드로의 배는 육지 땅에 묶여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업장에 바로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풀어버립니다. 땅에 묶인 거 풀어라. 사업장에 묶인 것이 무엇이냐? 가정에 묶인 것이 무엇이냐? 내 삶 속에 지금 환경이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일방적으로 주님이 푸십니다. 베드로가 풀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귀가 풀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모시기만 하면 전부 풀어내십니다. 죽어서 시체가 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가 수족으로 동인체로 무덤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덤 밖에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나왔을 때 수족을 동인체로 나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전부 풀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하게 하신 분이세요. 죄에서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모든 것이 자유해 지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게 기도할 때 땅의 것을 먼저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늘의 영혼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복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육신의 것은 범사가 자유해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빈배 타시더니 육지에 묶인 거 풀으라고 말씀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자신이 바다에 고기 잡는 전문가 프로인데 예수님은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신 분이 그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그곳에만 고기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이 잡혀 올라옵니다. 우리 주님은 물속의 비밀을 알고 계세요. 꿰뚫어 보십니다. 어디에 축복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어디에 고깃대가 모이는지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허탕치는 인생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한 번만 그물을 내려도 수백 번 그물 내린 사람보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수백 번 그물 내려도 고기 한 마리 안 잡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한 번 그물 내려도 밤새도록 그물 내려서 잡히지 않던 고기가 한꺼번에 잡혀 올라옵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때는 부인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주님은 미래에 너는 이러한 말까지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도망간 베드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만나셔서 이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주실 때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미래에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젊어서는 너 스스로 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러나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우고 내가 두 팔을 벌리리니 내가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장차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베드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팔을 벌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네가 나이가 들어서는 네가 죽을 때가 되면 남이 너를 십자가로 데려가서 너를 못 박을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알고 계신 것이 어떤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당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던지신 분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믿음만 내가 가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찾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따라하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기라. 그게 따라하십니다.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을 모시고 이 한 주간에도 어느 곳에 가시든지 대단히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